장윤복 씨의 피와 땀이 담겨 있다는 가마솥. 이 속이 궁금한데요. 그런데 약초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끓이신 거예요? 보니까 한참 동안 끓이신 것 같은데? 계속 끓여야지 이제. 한꺼번에 불 너무 많이 안 띄우고 시름시름 약한 불로 해가지고 여기 와서 계속 먹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약초를 푹 끓인 약초물. 그 맛이 궁금한데요? 피디님 지금 한 잔 해보세요. 약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을 좋게 한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마셔야지. 여기에 들어간 약재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끓이니까 잘 구분이 안 돼. 네. 산에 가서 이거는 이제 필요한 약재를 내가 전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내 따라와서 산에 가보자고. 약초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는 건강고수.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바인데까지 가야 돼. 혼자 약 먹다가 떨어지면 또 채취하러 가고. 건강고수의 발길을 따라간 곳에서 마주한 건 바로 절벽. 저 바위. 제작진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든 광경. 하지만 건강고수는 갈 길을 가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저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일반 성인 남자도 가기 쉽지 않은 길. 제작진 체면 불구하고 건강고수의 도움을 받습니다. 선생님, 대체 채취하시는 게 뭔데 이렇게 험한 데까지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 아까 가마솥에서 약 끓이는 바로 부채솥. 위험을 극복한 비결이 바로 부채솥? 험한 절벽을 오른 이유는 바로 바위에 붙어 자라는 부채솥 때문. 부채솥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의 DNA와 세포막의 산화를 막고 암세포의 증식과 세포의 변이를 억제하여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생초, 부활초라 불리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질긴 생명력을 가진 부채솥. 많은 연구를 통해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